Alléluia. Et 누가복음 3장 2절 3절 누가복음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3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예. 죄 사함과 회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 죄가 이제 복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 하면은 뭉뚱그리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는 확실한 것이에요. 율법의 권능, 이제 율법을 범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원어로 보시면 토라라고 돼 있어요. 토라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법이에요, 법. 법.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절대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뭐 무슨 고대시대, 뭐 바벨론 무슨 법이 아니라, 그냥 법. 법. 근데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을 관계적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하고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랑이 무엇이에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 많이들 좋아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사랑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한 일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거로 무슨 행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무슨 경쟁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쟤를 이겨야지라고 하는 어떤 분노, 노기로, 비교의식으로 만약에 어떤 것들을 성취해서 그 사람을 짓눌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1등 등수로 만족은 될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행위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1등을 원하시는 것보다 지혜를 원하시고, 생명을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십니다. 본질적인 것들을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온 것도, 사실, 하나님 사랑, 사랑해서 왔느냐? 아니면, 뭐 억지로 왔느냐? 아니면 갈데 없어서 왔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들을 때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거 진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은 사랑이고 진짜 생명입니다. 진짜 영생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를 삐뚤게. 그러니까 진짜를 그 현장에서 삐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이 완전히 신앙생활을 다안 하고 있었어요. 완전 전부 다100% 불신자였어요. 완전히 다 불신자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딱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살 때부터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치면 한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문화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었어요. 완전히 모르는 문화. 근데 예수님 모르는 문화 가운데 살다가 20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아주 꺼리낌 없이 잘 믿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랑 아닌 문화에 물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하나님께서 기독교 문화를 기뻐하실까요? 예, 그 기독교 문화 안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행해진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돈벌이가 된다거나 어떤 다른 가치관으로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식으로 선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한다라고 할때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 있다라고 한 사례를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무 살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완전히 세상이 찌들어 살다가 하나님의 선한 가치에 접촉이 돼서 확 가다 뒤집어지는 경우. 이때 그 사람 안에 어떤 종교적인 틀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20년 동안 계속 기독교 문화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 믿는 거지 뭐 하고 딱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뭘 들었겠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머리에 자꾸 다른 것들을 덧붙이고 요 말씀에 덧붙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씀에 덧붙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아, 저 목사님의 삶이 개판이야. 인간은 저렇게 살 수가 없나 보다. 말씀은 저렇게 선포하지만 아, 난 저렇게 살수 없다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뭐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언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지면서 머리에 뭐가 생겨요? 오히려 말씀과 반대되는 고정관념들이, 말씀이 아닌 고정관념. 근데 이미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 들었다라고 하면서 안다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몇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뭐가 생겨요? 교만함이 생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을 몰랐다가 뒤집어진 사람이랑 그리고 또 하나님 아는 문화 가운데 자라면서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정관념으로만 꽉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전적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깨져본 적이 없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어떤 기독교 문화에 쩌든 이런 자들이 이 기쁨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을 모르는 것이고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자에게. 회개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게 되면 죄에 대한 형벌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늘의 것을 믿기 전에 땅의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땅의 것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믿겠느냐?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땅의 심판,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심판이 양심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로마서 근거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율법은 뭐예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율법은 양심이다. 율법은 양심이에요. 양심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부모님 공경 안 하면 망한다. 고려가 왜 망했어요? 이성계라는 인물이 일어나죠. 고려가 망하죠. 고려 때 고려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려장을 했냐면
부모를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해야 나중에 좋은 개체로 환생한다. 이렇게 불교 어떤 환생 의식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늙은 부모를 산에다가 호랑이한테 주는 겁니다. 효도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잘못된 효도인 것이죠. 근데 그거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를 산에 버리라고 한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율법 몰라도 혹시 양심에 부모를 산에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당합니까? 근데 고려시대 말미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가득 찼었던 것이죠. 근데 이성계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유교를 숭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 안에 뭐가 있냐? 뭐 유교가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때 고려시대 가운데 부모님 저버리게 만드는 문화가 있을 때, 그 부모님 저버리게 만드는 문화를 타파한 어떤 인물이 이성계였었던 것이, 이성계가 다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합니다. 이성계한테 왜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도 고려처럼은 안 하거든요. 고려 왕처럼은 부모님 공경하도록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학문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 진짜로 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가운데 부모님 공경 안 하면 진짜로 망합니다. 진짜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정신 딱 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어떤 방향이 한번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 딱 바뀌잖아요. 이게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뭐의 시작이에요? 저주의 시작이에요. 멸망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다고요? 말씀 듣는 그 현장 가운데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고치고 때로 그대로 믿어가지고 회가 다 뒤집어지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현장 가운데 말씀 열매뿐만 아니라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도 안 느껴져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찬양이 결론이 되어줘야 됩니다. 경배가 결론이 되어줘. 왜 그래요? 회개하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돼.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근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내 일생이 만약에 20살 정도밖에 안 된다. 내 일생이 만약에 42살밖에 안 된다. 혹시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이번에 41살입니다. 아, 나 설날, 떡국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41살. 근데 제가 메모리얼 파크, 그 오살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있어요. 거기 가봤는데, 거기 이렇게 그 사람 시신 그 태운 거, 그거 안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딱 보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애도 있어. 애도 있어. 애 것도 있어. 그리고 청소년 애들 것도 있고, 제 나이 또래 애들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다 적혀져 있죠. 나이가 다. 근데 사진 이렇게 밝게 웃고 거기 그립다 이런 걸딱 봤을 때, 얘가 이때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는가? 누가 알았겠는가? 어떻게 제대로 살았는가? 막 그 사람들이, 제발 좀요 기쁨 가운데, 혹시 제가 지금 보기에 우리나라에 요 기쁨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요 기쁨 안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더 많은 지금 시대에서, 그러니까 요게 대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예배드리고 하는 삶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육이 이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사회적 분위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별로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많아요? 무종교인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900만인가? 800만인가 그런다라고 해요. 1000만이었는데 예전에 1200만까지 제가 들었는데, 7,8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7,800만 안에서도
정말 진실되게 요거 진짜 깨닫고 이 기독교 문화에 젖었던 사람이 아니라 요거 진짜 깨닫고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이 되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게 뭔, 지금 제가 혹시 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살려주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도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계세요. 성장은 왜 해요? 애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 하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가 깨닫게 되고 스스로 뭔가 할수 있게 되고. 제 조카가 오줌 싸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님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애가 오줌 싼다고 막 하면서 막그 애가 오줌 싼 장면 뒤에서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오줌 싸기 전까지 뭐 했어요? 기저귀 차가지고 계속 뭐 누님이 계속 닦아주고 막 그랬었던 곳이었습니다. 예. 오줌 쌀때 기쁜 것이라. 서서 오줌 쌀때 기쁜 거. 남자인데 서서 오줌 쌀때 기쁜 것이라. 왜 그렇게 됐어요? 참아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주니까. 계속 그 기저귀 갈아줘도 어느 정도 참아주. 몇년 동안 계속 참아주고 참아주고 참아주니까 얘가 스스로 서서 이제 오줌을 싸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이 은혜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단지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기 위하는 것보다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적보다도 뭐가 중요하세요? 당신의 목적을 뭘로 이루셨어요? 죽음까지 불사한 사랑으로 이루셨어요. 사랑으로. 그 사랑 없이는 하나님 목적 안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 안에 안 들어가면 목적이 안 이루어집니다. 가정 안에 어떤 목적이 딱 있어요. 아, 그 오늘 이번 연도 내가 히브리어 공부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1등 해야겠다. 뭐 무슨 실적을 이만큼 내야겠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은 성취되는 삶으로 혹시 이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 오줌 싸게 우리 조카가 서서 오줌 싸게 되고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이제 배우고 그런데 얘가 크면 이제 뭘 알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진짜 쇠빠지게 고생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고생했구나. 우리 삼촌이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놀아줬구나. 그 사실을 야 깨닫고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자기가 바랐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겠죠. 깨달은 만큼 그렇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충분하게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외갓집 갔다 왔는데 외갓집 가니까 제가 어린 아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80대, 70대 우리 고모, 이모 저 보니까 너무 귀여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돈을 탁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배도 안 해요. 너무 커가지고 세배도 안 해요. 근데 저 컸는데 아이 넌 조카 아직도 조카야. 아, 너, 아, 넌 아직도 그 나한테는 조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몇만 원씩 주세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답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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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받고 나도 이제 줘야 될거 아니야. 나도 이제 줘야 돼.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또 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고 할렐루야. 언제? 숨 붙어 있을 때. 숨 끊어진 날이 온다니까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이게 넌센스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 해야 됩니다. 에서가 장자권 팔아 넘기죠. 장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장자권이 에서한테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자권이 뭘 상징하냐면 예배 집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장자의 권세를 레위인한테 넘기는 장면이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그때 레위인 숫자와 장자의 숫자를 세 가지고 그거 중에 레위인 숫자가 많았나? 장자 숫자가 많았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273명인가요? 이거에 대한 그 인두세를 내는 장면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장자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레위인의 역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야곱 시대에 레위인은 뭐를 집내했어요? 예배를 집내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룩한 목적이 그 장자권 안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에서는 여자를 두명 얻었는데 아내를 두명 얻었는데 다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얻은 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더라.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장자권이 자기한테 지금 있는 상태 가운데 그러는 것입니다. 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구조, 여건 다 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장자권에 대해서 전혀 별로 관심이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TV, 인터넷에 연예인이나 뭐 어떤 세상의 목적이나 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이 에서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야곱은 불법은 저질렀지만 적어도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지 않죠. 그래서 팥죽을 이렇게 막 끓입니다. 막 하도 에서가 허기지고 막 하는 상 가운데 막뭘 먹고 싶은데 야곱이 그 옆에서 팥죽을 막 끓이는데 근데 형제끼리는 그냥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래를 하는 것이죠. 장자권 줘. 안 줘? 그럼 나안 줘. 막 이런 거. 나 그거 안 먹으면 나 죽어. 아, 죽어도 안 줘. 죽어도 장자권 줘. 그럼 줄게. 아, 그 필요 없어. 그냥 니 가져. 막 이런 식으로. 아, 교회 오는 거 필요 없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필요 없어. 막 혹시 갑자기 뭐 이러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런 거뭐다 필요 없어. 아,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아, 지금 뭐 사업해야 되는데. 아, 지금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지금 할거 많어.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 시간 없어. 시간 없어. 팥죽 먹어야 돼. 팥죽. 팥죽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팥죽 먹어야 돼. 팥죽. 그리고 아주 그 상황 가운데 일말의 별 고심 없이 확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일말도 생각 안 하고 확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 에서의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불법을 써서 자기가 축복을 받죠. 근데 에서가 그 축복이 남은 거 없습니까? 좀 나눠주십시오. 하는데 너한테 나눠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하고 야곱이 처음에 리브가에게서부터 낳았을 때 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한테 들리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야곱을 좋아하니까 야곱한테 에서의 그 털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가서 불법으로 축복을 받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이루시는 삶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과정도 정직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배 진짜 드리고 싶고 예배팀 가운데 찬양도 하고 싶고 키보드도 치고 싶고 예배 인도하고 싶고 그러신 분들 되게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배 인도자 뭐 찬양 인도 키보드 기타 하려고 막 라인을 만드는 것이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애들끼리 막 배척하고 예배팀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팀을 거의 20년 정도 경험을 했어요. 예배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못해도 겸손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잘한데 교만해. 이거는 분명히 문제 터집니다. 음란 아니면 교만으로 문제 터집니다. 거의 제 젊었을 때 젊은 애들이 보통 예배 인도자 많이 쓰고 예배팀 많이 쓰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거의 젊은이들은 거의 음란에 다 넘어져. 예배팀 딱 세웠는데 교만해. 그러면 어디선지 구멍이 뻥 뚫려 있어. 분명히 터져. 분명히 거의 100%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시간 지나봐요. 꼭 터져요. 꼭 터져. 근데 젊은이들은 거의 음란으로 다 터져. 음란으로 터져. 어떤 자들? 실력이 있는데 교만한다거나 권위에 불순종한다거나 부모님 권위에 불순종하고 예배팀에 그 권위가 있거든요. 예배팀에 넌 이거 해라 하지 말라 하면은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사실 예배 인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인도 안 해도 기타 안 쳐도 키보드 안 쳐도 제가 오늘 키보드 못 쳐도 알아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존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제가 좀 못해도 제가 좀 은혜롭게 못해도 여기 어떤 분한분 예배자가 있으시면 그분 통해서 요 예배가 뒤집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회중이든 예배 인도자든 뭐 기타 치는 사람이든 키보드 치는 사람이든 믹서기 다루는 사람이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술, 이게 영어로 위치크래프트입니다. 뭐예요? 주술이라는 뜻인 거지. 불순종은 뭐예요? 주술. 그러니까 트릭입니다. 트릭. 원수의 트릭. 야, 너 예배인도 잘하잖아. 목사님이 이렇게 요구해도 목사님 저거 무시해버려. 목사님이 너 시키지 말아도 아니야. 너희끼리 당을 짓고 이렇게 한번 해버려. 야, 예전에 어떤 단체에 있었을 때, 좀 여행을 갔다 금요철에 때좀 늦게 오고 막 그랬는데, 좀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좀 늦게 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늦게 와가지고 예배 끝 시간 때딱 왔는데, 그때 전사님이 너희들 왜 늦게 왔냐? 막 그러시는 거지. 너희들 왜 늦게 왔냐? 빨리 왔었어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확 우리 안에서 누군가 막 대들고 막 그래서. 전사님한테 막 대들고 막.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문제가 터져요. 무슨 문제가. 제가 선교부 총무할 때 진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저희 청년 국장님이 27살까지 다 잘라가지고 다음 기수로 다 올려보내라. 27살 이하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위로 올려보내라. 그러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해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선포했습니다. 우리 부원들한테. 27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올라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때 26살이었는가 5살이었는가 그랬는데 그 27살 넘어가신 어떤 형님이 저보고 일로 와보라 그러더니 저보고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셔. 전화로 야, 너 진짜 27살 이상은 가야 될것 같냐? 이렇게 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때 이게 뭐예요? 순종할 것이냐? 라인 탈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라인 탈 것이냐? 근데 그 목사님 정책이 27살 이상은 다 가야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아주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하려고 하긴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분이 나빴나 봐요. 너 죽여버린다. 너 만나면, 너 앞으로 내 앞에 만나면 죽여버린다. 막, 실제 막, 그러시. 근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뭐안 죽이시더라고요. 안 죽이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문제가 터져요. 무슨 문제가 터져.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사술에 걸려든 거예요. 사술에 걸려든 거. 사술이 뭐냐면, 잘될것 같은 겁니다. 미혹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 잘될것 같은 겁니다. 내가 인도하는 방식으로 인도해야 잘될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잘될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술이에요, 사술. 공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내가 정해진 어떤 룰, 틀이 있거든요. 그대로 해야 잘될것 같은 거예요. 사업도 내가 정해진 틀대로 해야 잘될것 같은데, 물론 그 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진 틀이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 안에 없는 틀이면 반드시 저주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술에 걸려들지 마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린 것이고 그 예배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복음서에 말석에 앉으라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팀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물 섬기는 것부터 조금 해보셔야 돼요. 조그만 것부터 이거 충성되냐 충성 안 되냐. PPT부터 충성되면 보통 나머지 거다잘 하시더라고. PPT 저는 PPT부터 처음에 했었는데 이거 PPT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회중에 이거 불러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그럼 굉장히 조마조마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느낌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버티는 것이. 그리고 그 타이밍이 또 있어요. 은혜 받다가 또 PPT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PPT 신경 쓰다가 은혜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뭐 해야 되지? 막, 근데,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감각이 생겼어. 은혜 받다가 막 눌러. 은혜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다 이러고 인도하고 있죠. 이게 다몇년 동안 수탈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PPT만 하는 것만 해도 벅찰 때가 있었어요. 근데 PPT 하면서, 이거 마이크 하는데, 무감각해. 이게 막 넘어가는데, 무감각하게 막 합니다. 이건, 이게 무감각하면서 막 넘어갑니다. 은혜 받으면서. 이게 뭐예요? 훈련했기 때문에.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PPT 하는 거, 이거 애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PPT 찬양, 이거 저기 몇 곡이 몇천 곡이 저장돼 있는데, 저기서 내가 콘티 딱 주고, 야, 이거 쳐라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PPT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겸손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림사의 고수들은 제자들이 딱올때 처음부터 고수의 비결 안 가르쳐 주죠. 뭐부터 시켜요? 청소부터 시킵니다. 근데 청소만 몇년 시켜요? 3년 시켜요. 4년 시키고 5년 시켜요. 사부님, 고수의 길은 언제 가르쳐 주십니까? 아, 좀만 더 기다려라 하는데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안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 그러니까 몇명다 떨어져 나갔어. 아, 이거 안 가르쳐 주신다 하는데 8년이 지났을 때, 아, 사부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이미 넌다 알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수 옆에서 눈 너머로 다본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탁탁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기름 부으심 받는 첫 번째 그 루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 공경, 부모님 공경 안 하고 절대 예배자 안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 못하면, 예배자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목사님한테 순종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어떤 애가 부모님한테 순종 안 해. 그러면 걔는 목사님한테도 나중에 뒤통수 돼요. 부모님한테도 처음에 애기였을 때는 순종했겠죠. 애기였을 때는 어차피 부모님밖에 생명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막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지나면 이게 막좀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점 부모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고 부모님께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군요. 깨달으면서 부모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뭔가 이루어지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죠. 애들, 제가 막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지금 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좀 영어 저보다 훨씬 더 잘했으면 좋겠고, 히브리어도 저보다 잘했으면 좋겠고, 예배인도도 저보다 잘했으면 좋겠고, 다 저보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어떤 조바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 사실을 최근에 느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애가 착하게만큼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때안 묻고 애가 착해. 뭔가 다른 애들이랑 달라. 부모님 무시하고 친구들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대해주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막 누구 왕따시키고 차별하는 분위기 가운데 권위에 눌려가지고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하면 도태되어질까봐 나도 걔를 왕따시킬 수밖에 없는 뭐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왕따당하는 애도 이렇게 품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애들로 첫 번째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실력이 들어오게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나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정을 무너뜨리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성취했는데 그 성취된 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취된 것이 축복이 되려면 준비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뭔가 높은 권위에 있을 때 후손을 생각하는, 남을 생각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야지. 국회의원 되니까 땅 살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되니까 돈 벌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되니까 누리려고 그러고 하는 국회의원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는 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떤 언론인 막강 최강 언론의 힘을 잡게 되니까 더러운 짓 하잖아요. 여자들. 예? 그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녹취록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이게 진짜 못쓸 일입니까?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가 저주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있는 어떤 언론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론인이 굉장히 정의롭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추앙받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의 속을 잘 풀어주고 그런 어떤 과정들 넘어서 어떤 직급을 갖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직급을 갖게 되는데 요거 자체가 다 저주였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숨겨진 것들이 있었거든요. 숨겨진 것들. 누가 보지 않을 때 행하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착하지 않았었던 것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었었던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유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존재가 음란하고 악한데 포장만 잘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외식한다라고 한 단어, 연기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연기하는 사람. 여러분들, 연기하면서 사는 삶,
보다 연기 없이 자연스러운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공부 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진짜 공부가 재밌어. 자연스럽게 가정을 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뭐, 어떤 척, 거룩한 척,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이게 점점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되, 그렇게 되시려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회개의 기회를 꼭 잡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거룩한 사람이 결국엔 승리예요. 결국엔 착한 사람이 승리예요. 충성된 사람이 착하기만 해도 안 돼요. 충성되기도 해야 돼요. 착하기만 해서 착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착하고 충성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무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할렐루야. 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성장 과정 가운데 내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어떤 상황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죠. 근데 공부 못해서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또 학교도 안 간다. 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고 했으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 못해도 충성되게. 할렐루야. 학원 가라 그랬으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충성되게. 할렐루야.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어떤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해서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율법, 이 생명의 율법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외치고 사회적으로 외치고 국가적으로 외치는데 세례 요한의 외침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적용을 시켜요. 어떤 계층 가운데 적용을 시켜요. 우리 같이 잠깐 같이 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누가복음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예. 여기서 지금 말한 핵심이 뭐냐면,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회개의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딱지가 구원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큰 빚뽕께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딱지가 여러분 구원시켜줘요? 구원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례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율법의 본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율법의 열매 중에 최고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안 하면서 horaeo식들을 많이 강조하는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너희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진노당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심판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뭐에 대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가 물어봅니다.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아리까 하는데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 예.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가진 자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옷에 대해서 이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집에? 집에? 예,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그 아내의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분들이 막 소포도 보내주시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갈비가 세 통이 왔어. 세 박스가 왔어. 네, 다 나눠줬습니다. 저희 다못 먹어요. 그거 다못 먹어요. 저희 배가 한정돼 있어요. 다못 먹어요. 그래서 몇개 나눠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나눠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게 뭐예요? 적용이에요. 적용. 실제 그렇게 행하는데 제가 욕심이 있으면 그 냉동실에 아주 콩콩 얼어놓으려고 얼어놔가지고 우리만 먹어야지. 갈비 이거 얼마짜리야? 아, 얼마짜리야? 이거 귀중한 건데 내가 나만 먹어야지 이랬겠죠. 근데 오후 기도회 때 받은 마음이 있어서 할렐루야.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또 믿으니까 나눠주는 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갈라디아서인가요? 거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나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인가? 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주신 분들도 복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도 또 저는 먹을 거다 먹으니까 또 나눠주는 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어떤 분들이 또막 그래요. 아, 이제 애가 좀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돈을 쌓아둬야 되지 않겠느냐. 아, 걱정 염려 안 되느냐. 아, 좀 쌓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냥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그리고 전 만약에 애가 있으면 복덩어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보다 복덩어리, 나보다 죄 없는 애가 태어나는데, 얼마나 채우시겠어요? 얘 때문에 내가 더 채움 받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뭐 지금 나는 그얘 때문에 제가 못 나눠주면 안 돼요. 나눠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얘보다 더 섬겨야 돼요. 얘보다 더뭐 앞으로 그래야 얘가 또더 축복을 받아요. 얘더 하나님께 뭔가 예, 복을 받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옷에 대해서 제가 그 갈비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옷에 대해서 돈이 있으시면 혹시 돈이 있으시면 쓸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것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나왔어. 근데 돈만 계속 쌓아놔. 정치인 돼가지고 돈만 계속 쌓아. 부동산 투기에 대부분 다 걸려있죠. 국회의원들. 아마 까보면, 난그 까보고 싶어, 한번. 집이 얼마나, 그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 다 까보라 그래. 다 까보라 그래.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계좌 깠죠? 한 푼도 안 나오죠. 그 계좌 까라고 했던 정치인들 다 까보라. 다 까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까봐. 그러면 뭐가 나올지. 얼마나 거대한 땅들이 나올지 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국회의원하고 땅도 안 팔어. 옛날 독립운동가들은 목숨 걸었습니다. 땅도 팔았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땅다 팔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땅 팔았죠. 땅 팔고 목사 됐어요. 땅 팔고 목사 되셨어요. 그리고 손영호 목사님도 재산을 뭐다 가난자들 나눠주고 애양원으로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좀, 여론이 국회 신경 안 쓴다 싶으면,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시키죠. 점점 올라가고. 그래서, 60살 이후에 뭐가 뭐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국회의원 서울대학병원에, 모든 가족들이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혜택을 법으로 다 누가 제정했어요? 국회의원 지들끼리 다 제정한 거예요, 지들끼리.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혁하려면 국회의원
의석보다도 그 혜택 있잖아요. 그걸 다 우선 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가난자들을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마 굉장한 호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겠죠. 지금 계좌로 다 이제 비리들이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인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도 흠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했죠. 음란하고 돈에 걸려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음란 돈에 걸려 있으면 나중에 그거 다 까발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까발려져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인지도가 커질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외적으로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 정도로는 쓰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가도 이땅 가운데 쓰임 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 율법 안에서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탐심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해서. 그러니까 직급이 혹시 높아지고 돈이 많이 벌린다 할때 땅을 가족들 살 만큼만 딱 사시고 거기서 뭔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얻는 거 없고 그리고 거기서 먹으면서 별로 땅 투기 안 하고 영리 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영리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돈은 들어옵니다. 왜냐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돈은 들어오지만 이것을 가지고 영리 추구를 안 하는 것이죠. 자꾸 뭔가 사회적으로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있어야 나중에 크게 쓰임 받지. 이런 식으로 흠이 없어야 크게 쓰임 받지.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걸려 있게 되는 식으로 되면 이거 평생 갑니다. 음란하고 돈에 걸리면 어느 순간 가운데 빛을 못 발하게 될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설교는 실제 어렸을 때부터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음란하고 돈에 걸리면.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거리상 멀리. 어렸을 때부터 거리상 멀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거리상 멀리 해야 돼. 거리를 멀리 해야 돼요. 거리를 멀리 하고, 돈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다 맡기는 식으로. 저는 김연아가 그래도 좀 지혜롭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부모님한테 다 맡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하고. 부모님이 다 자식을 위해서 다뭐 하려고 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안 하고. 물론 가난한 자들한테 뭐 나눠주는 완전히 거룩한 성도처럼은 안 하지만, 그래도 자기 거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남이 주장하도록 다 맡기고 자기는 어떤 일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자기가 막다 취해가지고 뭔가 높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한 사실을 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5살, 6살, 10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돈에 대해서 깨끗해 하는 삶에 대해서. 이게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나눠주면 더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나눠주면 더 들어오고. 그리고 첫 번째 가족을 위해서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남들 가족도 섬겨주는 식으로. 그렇게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탁 하시고 돈, 은행 과하게 쌓아두지 않는 식으로. 남들한테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뭐 증권 투자나 재테크 그런 것에 치심치 말고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녀는 부동석하는 게 진짜 지혜예요. 예? 남자는 여자랑 가까이 있으면 성욕이 느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돼. 호르몬상 그렇게 됩니다. 호르몬상. 아무도 없는데 둘이 가까이 있으면 호르몬상 그렇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이런 어떤 그 자연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남자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멀리 하셔야 돼요. 여자가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뭔가 좀 낌새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뭔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그 이제 중간 텀이 있죠. 중학교 이제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죠. 대학교 졸업하면 또 이제 사회 뭔가 취직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뭔가 알아보죠. 알아보는데 요 텀들 있잖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갈 때, 요때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고등학교 수능 잘못 봤어도 그때 대학교 좀 좋은 데안 갔어도 그 시간 잘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애들은 수능 잘못 보면은 완전 망연자실해가지고 막 클럽에 미쳐버려. 완전 인생 쾌락 일변도로 살아가는 애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황금의 시간이에요.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언어 어학 공부하는 시간으로 딱 아시고,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시던가, 운전면허라도 따시던가, 할렐루야. 이렇게 이 틈이 있는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무언가 공부하는 식으로 세월을 아끼시는 연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시간 활용에 있어서 충성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십니다. 아무튼 사회적으로 적용시키는 이 요한의 요 메시지, 두벌이 있는 자도 얻어먹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어떤 직급이 나오죠. 사회적인 어떤 자들이 나와요? 직급. 세리가 어떤 자들이? 공무원입니다. 철밥통. 뭐 이번에 뉴스 보니까 공무원 시험 보려고 친척네 집도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붙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한번 붙으면 철밥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렇게 붙기가 힘들대요. 뭐 몇십 대일 넘어선다라고 제가 들었거든. 몇백 대 일,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뭐 그런다라고 하는데, 요 철밥통, 요 세리. 세리는 세금으로 먹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이득을 취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먹는, 자기 것을 먹는 자들이 아니, 자기 일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남이 일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가져오면서 국가한테 그거를 이제 상납하면서 자기의 이득도 취하는 자들이 뭐예요? 세리인 것이에요.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회적으로 세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세리직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너희는 세리직 그만둬라 이렇게 안 합니다. 세리직 유지하되, 요게 중요해요. 세리직 공무원 들어가신 분들 공무원직 유지하셔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공무원직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건, 여호와 증인들은 사탄의 정부다 이렇게 가르쳐요. 대한민국 정부는 사탄의 정부다. 전 세계 어떤 정부 기관 있잖아요? 그건 다 사탄이다라고 가리켜요. 사탄이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이런 데못 들어가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데못 들어가게 하면서 또 뭔가 양심적 변호 거부법 뭐 제정할 때는 또막 이런 공무원들 로비하고 막, 이게 굉장히 좀 이중적인 게 있는 것이라. 근데 아무튼 요 세리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침례받고 싶어서, 뭐를 경험하고 싶어서? 요 죄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자기들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리를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하여야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여 들어갑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예, 딱 공무 집행만 하고 끝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당시에 세리들이 어떤 행태가 있었어요? 부과된 것.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이 정도 거두라. 국가에서 20드라크마만 거둬라. 이렇게 했는데, 20드라크마를 거둬야 됩니다. 라고 회중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22드라크마를 거둬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작전을 짜고 일반 백성들한테 22드라크마를 내십시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드라크마, 이게 뭐예요?
비자금 요거를 아 요거 이거 중간에 자기 돈으로 뭐 취하는 이런 이득을 세리들이 취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시면 안 돼요. 국가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거둬야지 중간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꾸 착취하는 식으로 하시면 세례 못 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또 아셔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죠. 그러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면서 어떤 사람의 피땀 흘려 번 돈을 그걸 이제 활용하는 식으로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공무원들이 국가의 일반 백성들의 생명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욱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그 자리에 직급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공무원들은 전쟁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의 녹을 받는 자들은 전쟁하는 자들. 사무엘이 이제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공무원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들이 너희들이 토지 소산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왕이 왜 뺏어요? 국가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뺏는단 말이에요. 뭔가 국가를 적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과 시키는 것들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무원을 하시면 안 돼요. 철밥통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하면 안 돼요. 뭔가 어떤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공무원직에만 그 철밥통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미래 보장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는 어떤 이러한 구조들이 사실은 이게 잘못된 구조인 것입니다. 아무튼 세리들이 정한 세 외에는 거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때 당시에 그럼 뭐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온 군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강탈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탈은 뭐예요? 강제로 탈취한다 이랬던 것이죠. 원래 군인들은 이들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들인 것인데 오히려 남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칼이 있기 때문에 창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으로 탈취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주어지는 돈으로 만족하라. 여기서 특징이 무엇이에요? 돈 관련된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세리, 돈, 군인, 돈, 옷, 뭐예요? 이것도 부에 대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돈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 해결법입니다. 경제 문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복을 받는지. 복이 뭐예요? 경제 문제 해결이에요. 경제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7년 탕감법이 있어야 됩니다. 빚진 자가 있으면 7년째 은행이 탕감해 줄 목적을 가지고 그 돈을 줘야 되는데 대출을 이제 해주는데 아주 뭐 평생을 막 걸어놓죠. 평생을. 그 사람 평생을. 그리고 땅.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땅을 가족 숫자별로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 잘못을 했다거나 해서 땅이 뭐 뺏긴다거나 했을 때 50년이 지나면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식으로 희년법이 이 나라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면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줄 믿습니다.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땅을 얻기 위해서 평생 바치다가 그냥 끝나고 일생이 땅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땅은 이미 주어졌고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되는데 땅이 없이 살면 계속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종살이 하게 되는 것이고 빚이 있으면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종살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노예 시대인 것입니다. 빚지면 노예 시대, 노예예요. 땅 없으면 노예고 빚지면 노예인 것이에요. 여기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온유한 자 되셔서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적용시켜요? 실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근데 세례 요한이 세리나 군인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안 해봤죠. 근데 군인들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옵니다. 군인 권위자 말만 듣는 게 아니 군인들끼리 안에서 권위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세리 안에서 뭔가 어떤 권위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세리 한 번도 안 해본 군인 한 번도 안 해본 세례 요한한테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제가 통치자는 아니지만 통치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보다 국회의원 상황을 그렇게 잘은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옳고 그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전혀 어떤 일과 상관이 없이, 돈과 상관이 없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돈 문제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만약에 어떤 돈 문제에 엮여 있으면, 세례 요한이 누구의 후원을 받으면서 만약에 광야에서 지냈으면 아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 못했을걸요? 스스로 먹을 거다 해결하죠. 메뚜기와 역청. 역청이 뭐예요? Wild honey. 이게 뭐냐면 아주 거친 꿀이란 뜻인 것이에요. 벌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서 뭐 꿀을 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꿀 중에서도 거친 꿀 그걸 이제 먹으면서 스스로 광야에서 고립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각 직급에 어떤 관련된 말씀들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 율법 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음으로 회개한 확증 이걸 세례 침례로 확증하는데 요 세례 침례가 주님을 예비하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 기반 아래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당신의 표적과 기사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율법으로 말미암는 회개 사역에 중점을 뒀고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율법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외치는데 초점을 맞추셨는데 근데 율법이 필요했죠. 복음 사역을 완성하는데 율법이 필요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기반을 다 깔아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었던 것이었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이게 회개하라는 어떤 메시지, 율법에 부모님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데 부모님 공경도 안 하는 애들, 부모님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님 공경을 안 해요. 그런 애들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애들, 청소년 애들이 믿는다라고 교회에 딱 왔을 때 부모님 공경해라 이렇게 외쳤는데 아, 난 저런 말씀 자꾸 하니까 나 싫어. 얘가 쭉딱 나간다. 그럼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 뭐 이렇게 하면 그거 되게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럼 좋아하지. 근데 왜 지셨는가? 너죄 때문에 지셨는데 그 죄가 뭐예요?
죄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뭐라고요? 양심법, 사회법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외치지 못하시는 분들, 악한 것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복음에 사실 접붙임 바 되신 분이 아니실 수 있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좌파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좌파는 무신론이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좌파가 지금 행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서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아주 술 취하고, 예? 청와대 그 비용이 나왔는 청와대가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는데 그막 술집에 많이 가더라고. 뭐 와카바라 뭐 그런 술집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 재정 내역이 심지철 의원인가? 그 의원 통해서 다 공개가 됐죠. 술 먹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래도 좋대. 그래도 좋대. 사회적으로 악에 대해서 외치는 외침을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어떤 발언들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그 외침과 함께 복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지, 사회적인 어떤 구조랑 사회적인 어떤 악이랑 여러분들이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랑 분리돼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랑 교회 바깥의 어떤 환경이랑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세요. 어떤 목사님 교회 안에 세습 구조에 대해서 되게 잘 외치거든요. 교회 안에 세습하면 안 된다. 아주 그 세습한 어떤 목사님한테 치매 걸렸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세습하신 목사님한테. 근데 사회 세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김정은 세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사실 똑같은 것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세습은 3대 세습이에요. 3대 세습. 나라 통째로 말아먹는 세습인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세습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죠. 북한 세습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죠. 교과서에 북한 세습에 대해서 안 나와, 안 나와. 그거 나쁘다라고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막 거품 물고 막 거품 물고 막 이야기, 거품 물고. 거품 물고 이야기. 교회 안에 어떤 음란한 죄가 터졌다. 그럼 막 거품 물고 이야기, 거품 물고. 어떤 목사님, 물론 목사님, 그 목사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 뭐 잘못했다 그러면 거품 물고 막 거품 물고. 근데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음란한 악에 대해서 이땅 가운데 젊은이들 클럽 문화가 만연한 것이죠. 엄청난 낙태가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 젊은이니까 괜찮대. 애들은 그럴 수 있는, 클럽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고. 응? 근데 사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근데 교회의 죄악만 자꾸 들춰내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선, 사회적인 악에 대해선 발언을 안 해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사회의 죄도 외치고 교회 안의 죄도 같이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의 기준대로 외쳐야 되는 것이죠. 사회의 죄에 대해서 율법 기준대로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악하다. 동성애를 가정 가운데 환영하는 분위기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가운데 동성애자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가정 안에 만들고 교회를 나오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물론 나오실 수는 있지만 나와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분명히 음란함을 회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다른 많은 아내 이외에 다른 어떤 이성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잘못 행했었던 모든 어떤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회적인 어떤 그 문화 가운데 아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십계명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사람들한테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죄가 나를 저주로 이끄는 죄였는데 멸망으로 이끄는 죄였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구나라고 하는 감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인 자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사회적으로 적용되어 줘야 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은혜만 받겠대. 사회적인 어떤 상황 그런 건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은혜만 예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자꾸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뭐 이렇게 혹시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외치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실제 개인적 회개와 직결돼 있어요. 개인적 회개야. 그래서 그리고 세습이 이제 나와서 그러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정직한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혈통적으로 맞는 그 레위인들끼리는 세습하라고 돼 있습니다. 세습하라고 돼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직을 세습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습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특별히 대형 교회에 대해서 많이 외치는 것이거든요. 대형 교회에 대해서 그 장애인들을 뭐 섬긴다거나 또 노숙자들을 섬긴다거나 아니면 문둥병자들을 섬긴다거나 그런 교회에 세습한다 그러면 다막 박수 쳐주고 좋아해 줍니다. 근데 그 대형 교회에 그 재정이 묶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당의 구조로 재정이 묶여 있는 어떤 교회 가운데 그 엄청난 재정 그대로 이제 그 다음 자식이 받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막 좌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뭐라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 뭐 당의 구조로 인해서 돈이 많이 이제 쌓여진 어떤 상황 가운데 좌파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대형 교회를 일으키신 목회자 분들이 다 개척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자식도 개척을 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척을 시켜서 뭐그 목사님이 좋으면 거기서 이제 또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뭐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정 구조 그대로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 식으로 하는데 근데 어떤 또 교회에는 또 자식이 아니면 그 어떤 그 구조를 유지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세습은 나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적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래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흠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흠이 있었지만 지금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흠이 없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딱 반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딱 주시죠. 요한을 딱 주셨는데 요한의 그 한번 같이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1장 8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이가 빈들에 있기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고 심령이 강화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빈들에 이 빈들에 나아갔을 때 사가랴 엘리사벳이 이것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로우신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하게 자라게 되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아이가 자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 안에서 점점 강해졌다. 예, 영 안에서 심령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으로는 루아흐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어떤 기관이에요? 영은 무의식의 기관입니다. 무의식의 기관. 이 영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영이 양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양심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죠. 영을 더럽힐 때 마귀가 양심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양심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영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이 강화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 사가랴 엘리사벳 밑에서 부모님의 아주 의로운 어떤 그런 영향력 그대로 아주 깨끗하게 순수하게 아이가 이게 자라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빈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구별되어지면서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가랴 엘리사벳의 영역 가운데 아이가 빈들에 자라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영이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이 점점 개발되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무언가 이제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세례 요한한테 생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처럼 어려워지게 돼서 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어떤 요런 지금 이 시간들 있잖아요. 요 시간들 가운데 점점 영이 강해지시는 염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양심에 꺼리낀 것들이 있지만 다 회개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로 여러분 나아가셔서 이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 주님을 예비하는 길.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예비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비하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예수 그때 복음 역사가 끝난 다음에 사도들이 선포했을 때그 사도를 새로 세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죠.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새 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띠아를 취할 때 제비뽑기를 합니다. 마띠아 이외에 그 다른 사람도 또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후보가. 근데 그 사람들을 선출할 때 세례 요한의 때부터 다 아는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율법 선포의 회개 외침이. 우리나라 편만하게 복음화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북한 땅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증거되어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느끼신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무언가 외치는 세례 요한의 무리들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무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에 오늘 이 말씀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예,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뭐를 기억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율례와 법도. 어떤 법? 모세에게 명령한 법. 요거를 이제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악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 사회적인 악이 무엇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도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 운동이 벌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땅 가운데 지금 진짜 필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엄마가 아닙니다. 아빠입니다. 엄마가 아닙니다. 아빠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라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 그 교주, 원래 교주가 하나님이었는데 교주가 죽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내는 여자거든요. 여자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 막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막 그럽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러는데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아바 아버지라고 왜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비슷한 마음이 있는 것이라. 비슷한 마음이. 예, 그래서 그 특별히 어머님이랑은 친하기 쉽습니다. 엄마랑은 친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엄마는 좀 아버지와 다른 무언가 굉장히 쉬운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보다 좀더 어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릅니다. 그럼 그때 저주로 그 땅을 치는 때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이게 어떤 구원의 준비가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많이 틀어져 있죠. 요새 세대 애들 보면. 그리고 어머님도 아버지에 대한 치부를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도 혹시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머님 말로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려야, 다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그랬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똑같은 게 아닌 것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님한테 막 뭐라 그러셨어도, 저희한테 또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수가 가정 안에 회방을 올때꼭 어떤 이간질을 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자식 입장에서 뭐 듣는다거나 뭐 아버지 입장에서 듣는다거나 이렇게 어떤 말들이 막 이렇게 들릴 때 그때 그런 어떤 잘못된 상들을 이 시간 다 예수의 피로 씻겨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이런 잘못된 상들이 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과거에 어떤 말들을 들어서 생긴 어떤 잘못된 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집안에 어떤 가정은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리고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애들 때리고 막 그런 술 먹을 때꼭 그래. 술 먹을 때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술안 드시면 안 그러는데 술을 드시면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 견디기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지옥입니다, 지옥. 언제 끝나나 하는데 끝나지도 않아. 근데 버텨야 돼. 그리고 이제 근데 다음 날 되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뭐 이런 상황들 어떤 아이들 세대 가운데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내서 꼭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어떤 과정을 겪으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악한 자라도, 악한 자는 뭐예요? 어떤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자인 것이죠. 집안 안에서도 혹시 어떤 나쁜 행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심에 남아있는 어떤 그 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자식한테는 그래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언젠가 꼭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식, 뭐 완전히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벽을 그어버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있는 관계 자체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좀 그러셨어도 좋은 마음이 있으신 것이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실 분은 아버님밖에 없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마음을 돌이키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힘드신 상황 가운데 혹시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꼭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마음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라. 이것이 엘리야 운동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 운동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부모 공경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한 사례를 내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전하고 오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이땅 가운데 한 말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너무 꼭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율법의 말씀이 사회적으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적으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적으로 적용되어지게 하여셔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땅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핵심 사랑이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땅 가운데 교회 안에 많은 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악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악에 대해서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또 사회적인 악도 반드시 같이 함께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이땅 가운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때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샤라바 연락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